오늘의 작품은 작가의 2008년 단편집 익숙치 않은 지구. 한국판 제목으로는 그저 좋은 사람 가운데서 두 번째 작품인 지옥 천국입니다. 프라납 차크라보티는 우리 아빠의 친동생은 아니었다. 캘커타에서 온 우리 같은 벵골린으로 엄마와 아빠의 사교 생활이 거의 전무하던 1970년대 초반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이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센트럴 스퀘어에 있는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고 지인이라곤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나는 미국에 친삼촌이 없었고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그를 프라납 삼촌으로 부르라고 했다. 자연스레 그는 아빠를 샤말 형이라 부르며 언제나 존댓말을 썼고 엄마는 아파르나라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 벵골 사람들이 형의 부인을 부르는 대로 형수님이라 불렀다. 프라납 삼촌이 부모님과 친해지면서 고백한 사실에 따르면 삼촌은 그날 오후 내내 엄마와 나를 쫓아다녔다. 학교가 파한 후 엄마와 나는 케임브리지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우리는 매사추세츠 에브뉴에서 엄마가 자주 들르던 가족용품 할인점 하버드 쿠프에 갔었는데 그는 우리 뒤를 따라와 상점을 들락거리다가 하버드 야드까지 어슬렁거리며 쫓아왔다. 엄마는 날씨가 좋으면 그곳 잔디밭에 앉아 학생들과 교수들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며 지나는 광경을 구경하기 좋아했다. 내가 화장실에 가느라고 와이드너 도서관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는 결국 엄마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영어로 벵골린이냐고 물었다. 대답이 너무 뻔한 질문이었다. 엄마는 벵골의 기혼녀들이 하는 빨간색과 흰색 팔찌를 차고 흔한 탕가일 사리를 입고 있었다. 가르마에는 진홍색 파우더를 발랐고 동그란 얼굴형과 짙고 커다란 눈은 영락없는 벵골 여자의 얼굴이었다. 삼촌은 엄마가 빨갛고 흰 팔찌와 함께 찬 가는 큰 팔찌에 옷핀을 두세 개 끼워놓은 것을 보았다. 옷핀들은 블라우스의 후크가 빠졌을 때나 패티코트에 줄을 끼울 때 쓰려고 엄마가 비상용으로 갖고 다녔는데 캘커타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들도 그랬었다. 게다가 프라남 삼촌은 쿠프에서 엄마가 나에게 벵글로로 아치사에서 나온 만화책을 사주지 않겠냐고 하는 말까지 엿들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 삼촌에겐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낯설어서 아무것도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아주 당연한 것조차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당시 센트럴 스퀘어에서 3년째 살고 있었다. 그전에는 베를린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내가 태어났고 아빠는 미생물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직을 맡아 미국으로 왔다. 베를린 전에 부모님은 인도에 살았고 그곳에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정략 결혼을 했다. 센트럴 스퀘어는 내가 기억하는 아파트 중 첫집이었다. 애쉬버튼 플레이스에 있던 고동색 건물로 거긴 언제나 프라납 삼촌이 있었다. 삼촌이 즐겨 말하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오후 우리 엄마는 삼촌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차를 마셨다. 3개월도 넘도록 제대로 된 벵골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자 엄마는 그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고등어 카레와 밥을 차려주었다.
삼촌은 그날 저녁 아빠가 오신 후에 함께 저녁을 또 먹었고 그 후론 거의 매일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왔다. 우리 집 네모난 포마이카 식탁의 네 번째 의자를 차지하면서 호칭뿐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되었다. 삼촌은 캘커타에서 꽤 잘 사는 집안 출신이었다. 미국으로 건너와 MIT에서 공학을 전공하기 전까지 자기 손으로 물 한 번 따라 본 적이 없었다. 보스턴에서 대학원생의 생활이란 그에게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다. 첫 달에는 살이 거의 9kg나 빠졌다. 삼촌이 이곳에 온 건 눈보라치던 1월이었고 일주일을 살아보고는 평생 고생해서 얻은 기회를 다 포기하고 짐을 챙겨 로건 공항으로 가려고 했었다. 결국 막판에 마음을 돌렸지만 말이다. 삼촌은 트러브리지 스트리트에 있는 아이가 둘 딸린 이혼녀의 집에 새들어 살았다. 아이들은 언제나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방은 다락방이었고 부엌은 정해진 시간에만 쓸 수 있었고 가스레인지를 쓴 후에는 언제나 윈덱스를 묻힌 스펀지로 닦아야 했다. 우리 부모님은 그건 너무 악조건이라면서 우리가 방이 있었다면 내어주었을 거라고 했다. 대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했다. 머지않아 삼촌은 공강 시간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우리 집에 왔고 집엔 언제나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거의 다 피운 담뱃갑이나 신문, 뜯지 않은 우편물이 놓여 있거나 벗어놓았다가 입고 간 스웨터가 의자에 걸려 있었다. 나는 삼촌의 쾌활한 웃음소리를 기억한다. 이 아파트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쓰던 우중충하고 어울리지 않는 소파나 의자에 그 기다란 몸을 기대거나 뻗고 있었다. 삼촌의 얼굴은 눈에 띄었다. 넓은 이마에 콧수염을 두껍게 길렀고 길고 헝클어진 머리로 다녔다. 엄마는 삼촌의 머리 때문에 그때 흔하던 미국 히피 같다고 했다. 삼촌은 언제나 긴 다리를 아래 위로 흔들며 앉아 있었다. 담배를 끼운 길고 우아한 손가락도 가늘게 떨면서 엄마가 따로 마련해준 찻잔에 쉴 새 없이 담뱃재를 털었다. 과학자였는데도 경직되거나 틀에 박히거나 정리된 구석은 보이지 않았다. 삼촌은 언제나 배가 고팠다. 보통 점심을 안 먹었다고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튀기고 있는 튀김을 뒤에서 손을 뻗어 집어먹곤 했다. 엄마가 빨간 양파 샐러드와 함께 제대로 상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삼촌이 없을 때 그를 두고 굉장한 수제라고 말했다. 자다부 프루에서 스타 학생이었고 MIT에 올 때 이미 경력이 상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프라납 삼촌은 거드름을 피우는 편이어서 수업은 자주 빼먹었다. 이 미국 사람들은 내가 우샤 나이일 때 배우던 방정식을 가르치고 있어 라고 불평하곤 했다. 그는 내가 2학년인데 숙제가 없다는 사실, 7살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제곱근과 파이의 개념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곤 했다. 삼촌은 사전 예고 없이 전화도 없이 집에 찾아왔다. 캘커타에서 하는 식으로 문을 두드리며
엄마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형수님 하고 불렀다. 삼촌을 알기 전에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벌써 트렌치코트를 입고 지갑을 무릎에 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혼자 있던 그 아파트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부엌에 있었다. 보통은 일요일에 아빠와 나를 위해 만들던 루츠를 만든다고 밀가루 반죽을 밀거나 아니면 우러스에서 새로 산 커튼을 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잘 몰랐다. 엄마가 하루 종일 프라납 삼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을 기대하며 사리를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스낵을 내놓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말이다. 삼촌이 문 앞에서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을 위해 살았고 그가 나타나지 않는 날엔 엄마의 기분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 또한 삼촌을 기다렸다는 걸 엄마는 아마 은근히 반가워했을 터였다. 삼촌은 나에게 카드 속임수와 자기 엄지손가락을 뚝 자르는 마술을 보여주었고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구구단을 가르쳐 주었다. 삼촌은 취미가 사진이었고 비싼 카메라를 갖고 있었다. 셔터를 누르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하는 종류였다. 동그란 얼굴에 앞니가 빠지고 두껍게 자른 앞머리가 거의 눈에 닿은 나는 금세 삼촌이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되었다. 그때 삼촌이 찍은 사진들은 아직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들이다. 이제 내게는 없는 어린 시절의 자신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 앞에서 그런 자신감은 이제 없다. 하버드 야드에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찍는다고 삼촌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동안 그 앞을 뛰어서 왔다 갔다 하거나 대학 건물 계단이나 길거리 아니면 나무에 등을 대고 서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엄마가 나오는 사진은 딱 한 장 있다. 나를 무릎 위에 안고 앉아 있었는데 엄마는 머리를 내 쪽으로 기울이고 있고 손은 못 듣게 하려는 듯 내 귀를 덮고 있다. 그 사진 구석에 카메라를 얼굴까지 들어올린 프라납 삼촌의 양팔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결과 어둡고 형체가 없는 그의 그림자가 엄마의 몸 위로 포개졌다. 우리 셋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그가 집에 올 때는 항상 내가 있었다.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아파트에 오는 건 보기에 좋지 않았고 그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일이었다. 엄마와 아빠가 그렇지 않은 반면 엄마와 삼촌은 공통점이 많았다. 음악, 영화, 좌파 정치, 그리고 시를 좋아했다. 같은 북캘커타 출신이었고 알고 보니 집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정확한 위치를 주고받더니 서로 그 비슷한 집을 기억한다고 했다. 다니던 상점도 같았고 버스나 트램 노선도 같았고 젤라비나 모글라이 파라타를 제일 맛있게 하는 구멍가게도 알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 아빠는 캘커타에서 32킬로쯤 떨어진 교회가 고향이었고 엄마는 그곳을 촌동네라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는 아무리 향수병이 심할 때라도 적어도 남편이 그런 시댁에서 살지 않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했다. 시댁에 있었다면 언제나 사리 끝으로 머리를 덮어야 하고 구멍에 발판을 놓은 것이 전부인 집 밖의 변소를 사용해야 하고 그림 한 점 없는 방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몇 주 지나지 않아 프라납 삼촌은 오픈릴식의 테이프 플레이어를 우리 집으로 가져와 어릴 때 듣던 힌두 영화 음악을 엄마에게 연달아 들려주었다. 음악은 밝은 곡조의 사랑 노래였고 덕분에 조용하던 집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아빠와 결혼하면서 떠나야 했던 그 세상을 엄마는 다시 맛볼 수 있었다. 엄마와 프라납 삼촌은 노래를 들으며 어떤 장면에서 나오던 노래였는지, 배우는 누구였는지, 뭘 입고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엄마는 라지카프르와 나르지스가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노래 부르던 장면이나 데브 아난드가 고아 해변에서 기타를 치던 장면을 기억했다. 엄마와 프라납 삼촌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때로 열띠게 논쟁을 벌이곤 했다. 장난 섞인 이 전투에서 맹렬하게 서로 맞서곤 했는데 엄마와 아빠에게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삼촌이 엄마의 손 아래였기 때문에 엄마는 삼촌을 그냥 프라납이라고 불렀다. 아빠는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당시 아빠는 37이었고 엄마보다 9살 많았다. 프라납 삼촌은 25이었다. 아빠는 말이 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결혼만 하면 집을 떠나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엄마와 결혼했다. 하지만 아빠가 결혼한 건 연구와 일이었고 엄마나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단단한 공간 속에 살고 있었다. 대화는 아빠에게 따로 노력을 들여야 하는 허드렛 일이었고 그 노력조차 실험실에서 쓰려고 아끼는 편이었다. 아빠는 뭐든 낭비하는 걸 싫어했다. 검소한 일상 외의 것을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아침에는 시리얼과 차를 마시고 집에 와서 또 차를 한 잔 마신 후 저녁으로 두 가지 채소 요리를 먹었다. 프라납 삼촌처럼 왕성한 식욕으로 먹는 적은 없었다. 아빠는 생존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별로 관련 있는 화제거리가 없을 때도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스탈린 체제에서 굶주리던 러시아인들은 벽지 뒤에 붙은 풀을 떼어내 먹어야 할 정도였다고. 아빠가 프라납 삼촌이 집을 자주 들락거리는 것에 대해 그 때문에 엄마의 행동과 기분이 달라진 것에 대해 질투를 하거나 적어도 의심스러워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추측으론 아빠는 프라납 삼촌이 와주는 걸 고마워했다. 엄마를 인도에서 떠나게 했던 죄책감에서 조금 해방된 기분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다행스러워 했을지도 몰랐다. 여름에 프라납 삼촌은 차를 샀다.
짙은 남색 폭스바겐 비틀이었다. 그 차에 엄마와 나를 태우고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를 돌아다녔고 곧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프라납 삼촌은 워터타운에 있는 인디아 티엔스파이시지에 데려다 주었고 한 번은 산을 보러 뉴햄프셔까지 갔다 오기도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월든호수에 갔다. 엄마는 언제나 삶은 계란과 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소풍을 준비했다. 어린 시절에 가던 겨울 소풍을 엄마는 다정하게 기억하곤 했는데 친척들 50명 정도가 모두 기차를 타고 서벵골의 시골로 가는 큰 나들이었다. 프라납 삼촌은 이런 얘기를 흥미롭게 들으면서 엄마의 사라져가는 과거사를 다 흡수하려는 듯 했다. 삼촌은 아빠처럼 엄마의 그리움에 등을 돌리거나 또는 나처럼 이해도 못하면서 듣는 척만 하는 게 아니었다. 월든 호수에서 삼촌은 엄마를 설득해 숲을 건너가 가파른 경사길로 해서 호숫가로 내려갔다. 엄마는 거기서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놓고 앉아 우리가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삼촌의 가슴은 진하고 수치 많은 채모로 뒤덮여 있었고 채모는 허리까지 내려왔다. 삼촌의 몸은 약간 이상했는데 다리는 장대처럼 가늘고 배는 안 나왔지만 살이 늘어졌다. 꼭 늘씬했던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 관리하지 않은 배 같았다. 형수님 때문에 제가 살이 찝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나서 이렇게 투덜거리곤 했다. 삼촌은 수영에 서툴렀고 그래서 수영을 할 때는 시끄러웠다. 어떻게 숨을 내쉬고 언제 숨을 멈추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머리를 항상 물 밖에 내놓고 수영했다. 나도 수영 강습에서 배워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 어딜 가나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프라납 삼촌을 아빠로, 엄마는 삼촌의 아내로 보았다. 이제 내가 봐도 엄마가 삼촌을 사랑하는 건 분명했다. 삼촌은 다른 남자가 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남편의 동생이 줄 만한 순수한 애정으로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내게는 삼촌과 나이 많은 큰오빠의 중간쯤 되는 가족 같았다. 엄마와 아빠가 삼촌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신경 써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빠를 따랐다. 언제나 서양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은행 구좌를 만드는 일이나 직장을 찾는 일, 키신저나 워터게이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아빠의 의견을 물었다. 가끔 엄마는 삼촌을 놀렸다. MIT에 인도 여학생들이 어떠냐고도 했고 인도에 있는 엄마의 어린 사촌들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얘 어때요? 라고 묻곤 했다. 예쁘지 않아요? 엄마는 프라납 삼촌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으로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처음에 그가 엄마에게 완전히 의존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빠가 결혼 생활 내내 그랬던 것보다 더 엄마를 필요로 했다. 그는 엄마에게 처음이자 유일한 순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엄마를 기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아빠와 결혼했다는 일종의 증거물이었고 배운 대로 사는 삶이 낳은 예상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불안합 삼촌은 달랐다. 삼촌은 엄마의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다.